오늘 노장철학 제34강 장자철학 지난 시간 이어서 195쪽에 있는 얘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부분 보시면 꿈 얘기하잖아요. 꿈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점을 치고 뭐 로또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여러분도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꿈에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누가 깨고 그러면 왜 깨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자 생각이 그래요. 장자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생이랑 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산다는 게 꿈이 아닐까 하고 하는 거 그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이 세계가 영원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철학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제가 이해할 때는 서양철학이라는 것은 실체가 뭔가 이걸 탐구하는 것 같아요. 그 진리 탐구라는 게 다 필로소피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어쩌니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초월적 세계로 이제 형이상으로 철학으로는 표현되지만 동양 철학에서도 뭐 종교도 이제 천국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극락 이런 걸 설정하고 그러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다 형이상학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양쪽 다 공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계만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철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삶을 만족시켜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 행위사학에 대해서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무의미하기도 해요. 논증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의 가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무의미하다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장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뭐, 물질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게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그걸 꿈인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꿈이라, 이 세계가 꿈이든 꿈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다 한정되어 있죠.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들은 먼저 전제를 붙이하는데 재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 수명이라는 게 100년 안짝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의학기술 발전해서 많이 생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근데요, 저도 이제 곧 60이 되는데, 나이 들면 골병이 듭니다. 겔겔겔 거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노병사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치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건강하고서 이렇게 자기 활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엊그제 잠깐 본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그, 뭡니까, 그, 호스피스 제도, 그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쭉 봤는데, 그 중환자실 그 있는 사람 모습 보면 막 기계장치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의식도 없이 그냥 기계가 이렇게 호흡, 강제로 호흡시키고 하는 것 보면 저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한 20몇 년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 세계는 대체적으로 교육일 거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걸로 이제 살아왔을 텐데,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더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몇 년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에서 즐거운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시련들을 여러분도 겪어왔을 거예요. 그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장자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몸만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요즘은 좀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한참 몸짱 나오고 뭐 배에 왕자 그려놓고 난리던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에 왕자 새겨놨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다 왕자 새겨놨더니 무슨 뭐 죽을 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인간 생명 존재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몸으로, 몸만 가지고서 영원히 살것 같이 여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장자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사. 마음이 죽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죽는 날까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늙어서도 똑같이 해요.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 추한 모습들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면 젊은 시절에 해왔던 버릇이 그대로 오니까 그래요. 흔히 종교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회심한다라는 거.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젊어서 막돈 벌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되면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니 뭐니 하는 거예요. 명예니 돈이니 하는 거. 근데 그것이 회심이에요. 근데 그런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젊었을 때 하는 버릇을 그대로 늙어서도 해서 추한 모습으로 늙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기 장자책에 보면 부귀공명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으로 조상이라는 사람 써놨어요. 여기 아주 재밌게 써놨습니다.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 송나라의 신하인데 진나라 갔다가 와서 크게 뭐 재물을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 집에 와서 이제 장자를 비꼬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자기 집, 뭐, 생활도 못하고 막 가난 속에 허덕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배운 놈이 자기 앞가림도 못 한다고 요구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조상이라는 사람이 장자한테 와서 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됐다. 너는 뭐냐? 이렇게 비꼽니다. 그랬더니 장자 말이 이거예요. 진나라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부르면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짜낸 자에게는 술에 한대 주고 치질을 혀로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술에 다섯 대를 준다더군요. 치료하는 데가 더러운 곳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술을 준다고 하더군. 그래 그대도 치질을 고쳐주었는가?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술에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을 얻었는가? 그런 뜻이겠죠. 부귀영화, 부를 얻었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300년 전의 얘기지만, 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똥구멍을 핥는 놈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거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생활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폭력 써서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사회 나가서 폭력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납니다. 그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굴욕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요. 전번에 그 얘기했던 그 법정 스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 세계라고 그런다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많은 것들을 참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 같은 세대들은 80년대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런 세상으로 왔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부패해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의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들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뒤에 오는 세대들이 좀더 나은 세상에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또 젊은 세대들한테 비판받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바르게 하면 된다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여기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하면, 이것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조금 나쁜 짓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그래요. 장자 그래도 나와요. 그 좋은 일 해도 인기가 날 정도,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좋은 일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해도 그 형사처벌 받을 만큼, 처벌받을 만큼 나쁜 짓은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합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도덕적으로 하라 그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도덕적으로 해라, 그거는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여먹어요,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국산 고춧가루라 했는데 중국산으로 해서 팔아먹잖아요. 그 사람들도 남을 또 비난합니다. 근데 그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하는 잘못들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그러나 여기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기준들 있잖아요. 그 선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도 결국 이렇게 동물에 불과하긴 한데,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전번시에 먼지라고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이래 관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건 뭐냐면, 이온 우주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 두뇌를 가지고서 이 세계 전체를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또 따질 수 있어요. 저게 정말 이해한 거냐, 아니면 뭐 뇌의 착각이냐, 어쩌냐, 그런 논의까지 할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나가고요. 뇌과학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픕니다, 철학적으로. 인간이 위대한 거는 하늘의 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외형적으로 참으로 작다. 그러기에 사람들과 같은 물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라는 존재도 나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공자가 됐든,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한 시대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뭐랄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덕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온 우주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197쪽에 보시면 붕새 얘기, 여러분도 다 알죠? 붕새.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이름을 곤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수 없다. 이 물고기가 변화해 새가 되어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너비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수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큰 바람이 일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북쪽 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을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고기 알로 이렇게 주석이 돼 있는데 아무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쇠가 됩니다. 붕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Dust in the wind라고. 우리는 먼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인생의 허무, 나의 존재라는 게 이런 것인가라는 그런 답답함, 허무함 같은 거 느낄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라면 정말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괴로움들, 이 무의미함, 이렇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인간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지만, 이 새가 될수 있어요, 새. 그러면, 물고기라는 것이 북쪽 바다니까 어둡잖아요. 북쪽은 어둡습니다. 춥고 어둡고, 그다음에 그 바다니까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기분이에요, 기본이. 그런데 이게 새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그 어둡고 춥고 갇혀 있는 공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새의 기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라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작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태어나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새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뭔지 힘차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 그래서 남쪽 바다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바다로 표현되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둡고 춥고 그런 북쪽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물고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작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자각. 그러면 새가 돼서 남쪽 바다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걸림이 없어요. 그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대각이란 말도 장자에 나와요. 큰 깨달음. 그래서 인간이 본래는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미약한 존재잖아요. 앞 시간에 얘기한 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각을 하면 새가 되어 남쪽 바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의 작은 그 존재, 나약하고 그 생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생존의 맹목성이 빠져 있는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인간의 삶은 자유로워져요.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살 때는 삶에 충실하고 죽을 때는 죽어라. 열심히 죽는 거예요. 이게 원어극근이라고 중국 스님이 하는 건데 얘기예요. 생야 전기현하고 사야 전기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삶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죽음에 온전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범부들은 살아있을 때는 죽는 거 고민하고 죽을 때는 또 살려고 아둥바둥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 삶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하는 거다 뭐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 덫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한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목숨을 해치는 일이 없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자 이래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 번뿐이에요. 일회성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일회성이에요. 뭐 죽어서 또 태어나네 어쩌네 그런 헛소리들 하는데 죽어서 태어나든지 말든지 태어난 건또 다른 나예요. 지금 나 아니에요. 만약 불교의 그 윤회 논리로 하면 여러분들 전생에 수백 번 태어났을 텐데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라고 할수 있어요?
미래에 뭘로 태어난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태어난, 내가 미래에 개똥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이나 나나. 그리고 이거는 온 우주 역사에서 1회에 한 번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혹시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을 거예요. 괴롭고, 어쩔 때는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수도 없이 많이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견뎌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나쁜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나쁜 것이 아주 극단에 와 있을 때 있죠. 정말 더 이상 살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젠가는 끝나요, 삶은.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매달리고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죽겠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삶은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게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7쪽 그 단락 끝내고 다음 시간은 2절 부분, 사회적 존재에서 공경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